안녕, 인사진가 진대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기차는 이거예요. The Wall of Jericho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줄게요. Jericho is a fortress with a high, strong wall. Look at this wall, say Joshua people. How can we fight against the people of Jericho? How can we go over this wall? Yeah, 초콜릿이에요. 비가 와요? 네, 초콜릿 다 먹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How can we, 이거 읽고, Joshua said, God will help us. God told Joshua how to tear the wall down. And Joshua told people what God told him. This is the way God told me. They were going to tear the wall down, made God's way. On the first day, Joshua and the Israelites went to Jericho.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with the sound of trumpet. Then they went back to their tents. What are they doing? What the are they doing? What they're doing? He's mad? The people of Jericho were courageous. They were afraid of the Israelites. Why don't they fight against us? The Israelites marched around the city again the next day. On the seventh day, Joshua and the Israelites marched around the wall of Jericho. It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6 days. Joshua and the Israelites marched around the wall of Jericho. It was different from 6 days.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7 times. The people of Jericho were courageous.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 trumpet, they began to shout. The high wall of Jericho fell down in front of people. Joshua and the Israelites ran into Jericho and took over the city. Joshua shouted, God help us! Hangul로 이렇게 알려줄게요. 한국어로 하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네, 제가 한국말로 아직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리더였잖아요. 리더. 모세가 리더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려고.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모세는 죽었고 이제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이어 가려고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막는 길이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해요. 그다음에 여리고 보면 엄청나게 튼튼해요.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이가 커요. 그리고 엄청나게 튼튼해요. 대포를 쏴도 부서지지 않아요. 대포를 쏴도 부서지지 않아요. 이만큼이나 정말 튼튼한 성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봐봐, 이렇게 정말 커다랗고 정말 튼튼한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쪽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안에는 정말 힘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인들도 살았어요. 거인. 어떤 거인인지 알아요? 엄청나게 튼튼하고 정말 커다랗고 정말 힘센 거인이었어요. 그다음 여기 안에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많아요. 좀센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이 어, 어,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나 힘센 사람들이랑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높은 성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탈 수도 없으니 올라가서 몰래 갈 수도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 하나님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대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정하고 하느님이 말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느님이 하라고 한 방식은 이거였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날은 한 바퀴를 돌아요. 나팔이 불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팔 부르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날은 그러면 두 날, 세 날, 네 날, 다섯 날, 여섯 날, 여섯 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한 바퀴 돌고 이거 나팔 불면서 그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섯 번이나 한 일에 여섯 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제 일곱 번째 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 왜 얘들은 왜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마 않지? 왜안 하지? 왜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않지? 그다음에 막 벽을 뚫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스라엘 사람 바보가 나 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날은 조금 달랐어요. 일곱 번째 날은 성을 일곱 바퀴나 돌았어요. 그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그러더니 어떤 일이 있다는 줄 알아요? 우르광광!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말한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바이!